여기서 의자가 필요한 운동인데요. 의자는 소파나 높지 않은 침대도 괜찮은데 바퀴가 달려있는 의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단단히 고정된 의자를 이용하시고 편안하게 의자에 앉았다가 그대로 일어나면 되는 운동이에요.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내려가실 때 바로 무릎을 접거나 가슴을 너무 숙이면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. 당당하게 섰다가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가슴은 세우고 일어나셔야 됩니다. 다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았다가 힙을 앞으로 쭉 펴주고요. 앉았다가 일어나줍니다. 이 운동의 난이도가 조금 쉽다,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팔을 쭉 뻗어주세요. 그 상태로 똑같이 내려갈 때 가슴 최대한 세우고 일어납니다. 내려갈 때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밸런스 잡고요. 일어나실게요. 자, 의자에 앉으셨을 때 허리는 이렇게 구부리지 마시고, 그쵸? 허리는 쭉 펴주세요. 그쵸? 발은 어깨 넓이 정도로 지금처럼 이렇게 넓게 벌리시고, 그대로 한번 일어나 볼게요. 그렇죠?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는 띄우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 상태에서 내려갈 때 이렇게 바로 앉지 마시고, 가슴은 세우는데 엉덩이는 뒤로 쭉 보내면서 엉덩이가 먼저 내려가는 느낌으로 앉아보세요. 오케이. Much better. 그쵸? 자, 그대로 일어나 볼까요? 쭉. 내려갈 때는 바로 내려가지 않고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앉아요. 다시 업, 둘. 이 프로그램은 사람을 아름답게,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제공입니다.